맞나? 나야 되겠네. 좋겠네. 자,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물어봅니다.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이다.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How is the weather? 그렇죠.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그러면 the weather가 날씨란 뜻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러면 그렇죠. 화창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오늘처럼 화창하면. Yes, it's sunny. 그렇죠. It is sunny.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구름이 껴 있으면. Cloudy. 그렇지. 오. 비가 내리는 중이면. It is raining. 오. 엄지척. Very good. 비동사 있는 문장 처음으로 살펴봤고요. 계속 다음 문장. 저것은 큰 물고기인가요? 이러네요.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괜찮네. 잠깐 잠깐요. This. 비동사네요. 비동사다. 그러면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저것은 커다란 물고기이다. 저것. This is a big fish. This is a big fish. This는 이것 아닌가요? 저것이 뭐지? 또 까먹었어요? 아니, 기억이 날랑말랑 날랑말랑한다. 자, 쓰기 숙제장 알죠? 어떻게 쓰는지. 쓰기 숙제장 받았는 거 알죠? 다음 시간까지 해갖고 오세요. 저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또 가르쳐줘야 돼요. 댓 아니에요? 아홉 번째 알려줍니다. 이것은 디스고 저것은 댓이라고. 반대로 해봐. That is big fish. 자, 여기에 어 넣어야 된다고 또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할 때마다 이거 왜 맨날마다 이거 이거는 맨날 까먹고 이건 맨날 빼먹고. Is a fish. 어? Fish 몇 마리 되시면 뭐 어디에 있는 몇 개라 그랬어 선생님이. 라고 했잖아. 그럼 한 개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저것은 큰 물고기인가요? 네. Is that a big fish? Is that a big fish? 그래서 만약에 큰 물고기가 맞다면 that은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럼 yes, yes it is. 큰 물고기가 아니라면 오케이. 얘는 좀 많이 틀렸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얘는 넘어가고요. They are. 그는 여기에 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세 가지 중에 뭔지 결정했나요?
하다시 쓰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뭐 아까 얘기했는 것 중에 잘못된 게 있나요? 네. 뭐가 잘못됐나요? 하다시 다음에 비동사. 응? 아까 전에 하다시 다음에 비동사? 아니 하다시가 아니라. 아 하다시가 아니라 비동사죠. 그럼 여기 그는 여기에 있다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He is here. He is here. He is here. 그럼 여 그는 여기에 있니? Is he here? 그는 여기에 없다. He is not here. Okay. 잘 수정했고 잘했고요. 그 다음 너는 왜 웃고 있니? 라는 표현.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 누가? 네? 한 번에 한 번에 할 거야? 어 그렇죠. 어. 그래서? Why are you lying?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Okay.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죠. 있습니까? left의 뜻은 뭐예요? left 뭐예요? 웃다.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고? 하다시에 ing 붙일 수 있고. ing 붙이면 뜻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뀐다? 웃는 중이라는. 그렇죠. 웃는 또는 웃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문장 비동사가 필요한 문장. 예, 계속해서 여섯 번째 그것들은 내 책이에요. 그것들은 they are my they are my book they are my 그것들은 나의 책이다. They are my books. They are my books.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비동사. They are my books. 그럼 my books는 내 책들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려요? 여섯 번째 my books. 나의 책들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루어요? 무엇과 짝을 이루죠? 네. 그러면 my book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야 니들 떨어져서 앉아라. 어, 둘 중에 가위바위보 해서 지는 사람이 옮겨. What is this? Tevina, 네? 너는 뭐 하라고 했는데? 응. 응.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사람이 자리 옮기라고. 응. 예, what is this예요, 갑자기? 아니, 아니, 디스는 어디에 있는 몇 개야? 디스는 가까이는 한 개인데 데이는 한 개야 여러 개야? 여섯. What is there? Okay. Okay. 마음대로 해. 이렇게? 니들 지금 수업 되게 방해되는 거 알아? 어? 어, 그래, 뭐, 재밌게 둘이 공부하는 건 괜찮은데,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응? There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냥, what are they 하면 되는 거 아니야? What are they? They are my books. 무슨 what is this고, what is there야 도대체. 어? 그것들 뭐냐? What are they? 그것들 내 책이다. They are my books. 다음 계속해서 그는 그것을 쉽게 이긴다 이러네요.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나요?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죠?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 뭐죠? 오케이, 그래서 표현해 볼까요? He wins. 그렇죠, he wins it easily.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다 쉬고 does 가 들어있네요. He wins it easily. He wins it easily. 그러면 is은 뭐 대신 왔었어라? The game 대신 왔고 easily는 무슨 뜻이니까? 쉽게. 쉽게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어떻게 그는 그 게임을 이깁니까? 라고 물을 텐데 영어로 어떻게 된다? How does he win the game? 그렇지. How does he win the game?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기는지 묻는 거죠. 그때 he wins it easily. 계속해서 우리는 행복한가요? 라고 물어보네요. 우리는 행복하다를 묻는 말로 바꿨죠. 그렇죠. Are we happy? Okay. Are we happy? Very good. 그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그 신문을 읽는다. 세 가지 중에서 정했나요? 세 가지 중에서 정했나요? 아직 멀었나요? 오케이, 그래서 니들 왜 마스크 안 하고 있어? 이놈들 봐라. 오케이, 그래서 도원이한테 숙제를 낼 텐데요. 지금 읽다가 read인데 무슨 is입니까? is 하다시 쓰는 문장인데. She reads the newspaper죠. She reads the newspaper. is가 도대체 여기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다시 써요. 두 번째 문장인데.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원이한테 자 폰 꺼내 보세요. 네. 코로나 기한 초등으로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네. 코로나 기간 초등 클래스로 들어갑니다. 아니 뭐해 뭐해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여기에 동사 일리, 형용사 일리, 하다시 일리, 어떤시 일리 예 시험 치고요. 공부하셔보세요. 100점 맞을 수 있, 100점 못 맞았으면 다시 공부하고 100점 맞을 수 있을 때까지 시험 치세요. 네. 오케이.